이거 뭔가요? 리그 최초로 키도마루? 뭐죠? 이런 캐릭터 있었나? DLC로 풀렸나 혹시? 자, 키도마루의 아, DLC 신캐야. 와, 나루토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나 이거 몰랐네, 내가. 와,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일려나? 어? 아, 극혐. 글쎄요. 11호 기념인가? 어디서 스파이더맨이 기어다니네. 글쎄요, 지금 모카님. 야, 근데 모카님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모카님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도타 순간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와, 진짜. 정말 까다롭게 게임하죠, 특이하고. 너무 잘해주네, 모카님. 마치 인생 캐릭터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러나 도타 후속뒤 좋았고요. 도타 후속뒤 좋았고요. 자, 가드 깨졌으면 누가 이겼나요? 아, 모카가 이겼어요. 아, 이거 내지가 맞아야 제맛인데. 좋습니다. 각성인데, 자, 각성하면 모릅니다. 자, 이 BGM이면 사루토비거든요. 자, 갑니다, 사루토비. 자크라 수리검 하나 더 장전해야지. 하나는 안되지. 그렇지, 장전을 갑니다. 아, 동시에 두 개를 썼어야 되는 도탄이 약간, 예, 물론 생각이 있겠죠. 자, 수리검은 동시에 두 개 눌러주면 가장 좋아요. 자, 갑니다. 글쎄요, 왜 동시에 두 개를 안 눌러주지. 그래야 가득은 확실하게 깨지는데. 아, 근데 모카님 잘 피해 다녔네요. 지금은 모카님이 어느정도 진짜 거미줄 인성을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도타님이 수리검을 동시에 두 개를 안 써주면서 상대가 가드를 깨질 수 있는 부분에 가드를 좀 하게 해줬다라는 것도 좀 아쉽네요. 자, 장비 파괴되고요. 아, 스티거택으로. 글쎄요, 이건 정말 DLC가 아, 나 해설하다 할 말이 없어지네, 나 진짜. 아니, 야, 진짜, 근데 개잘해, 근데. 근데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도탄이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줄어들면은, 가드 브레이크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지상으로 올 생각인가? 제가 볼 땐 이거, 그렇죠. 마무리하러 왔어요. 아, 너무 개성 있는 카드여서. 아, 모카님 이제 다른 카드 쓰네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특이했지 그동안. 나 이제 이걸로 가줄게. 와봐. 와보라는 거죠. 뭐 거미 소리가 들리네요. 자, 도타. 자, 따라들은 사루토비 화둔. 그렇죠, 들어가고요. 자, 설마 저거 거리 무제한이야? 어휴, 미쳤네. 야, 그리고 지금 말이죠, 저 모카님이 쓰는 인술인가요, 뭔가요? 바닥에다 바로 이동되는 인술이 있네요? 와, 이거 상당히 강한 카드네요. 상당히 강한 그런 검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많이 따라왔고요. 자, 이제부터는 다시 거미 모카 활용합니다. 저 캐릭터는 그냥 인생 모카로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모카 빨아주고요. 와, 지금 사루토비와 초대 호카게를 서로 뽀뽀를 시킨 다음에 빨아주고요. 오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혓바닥. 아, 아주 재밌는 경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재밌고 도타님 죽어가고요. 각성! 야! 일부러 상대를 각성하게 회피를 해주는 대시를 안 받고 각성한 상대한테 가드를 깨주고 마무리 오이! 이것이 말로만 듣던 희망고문! 나의 스타일이다. 나의 인생 카드를 찾았다. 앞으로 이 카드는 인생 모카라 불러라. 내가 먼저 짐해놓는다. 와, DLC 나오고 리그 첫날에 그냥 제대로 이미지 잡아주네요, 모카님. 아,
평범하지 않잖아. 손이 6개잖아. 어, 나오는 거예요. 아, 모카님 진짜 제가 정말 게임 스타일 특이하다고 MVP 경기 많이 올렸었는데, 어, 정말 이제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캐릭터를 리그 약 5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경기 잘 봤네요.